이제 핸드폰 멈춰. 우리 오늘 여기 왜 모였어요? 우리 오늘 분노의 이유들을 모아서 오늘 무주택자 4차 대회를 하기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여기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네 하면서 피켓도 좀 들어주시고 초도 들어주시고 양쪽으로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켓 들을 때는 피켓, 자, 초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초도 한번 싹 들어주시고 그러면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자 피켓 한번 들어봅시다. 피켓. 좋아요. 피켓. 자, 내리고 이번에는 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초 내리고. 자, 준비됐죠? 준비됐죠? 네. 자, 바로 시작할까요? 오늘 날이 흐리고 전 좀 추울 줄 알고 너무 많이 껴입었는데 우리 오늘 집회하는 거 알고 날씨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미친 집값 잡자. 맞습니다. 이놈의 미친 집값. 우리 목소리, 우리 분노 함께 표출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죠? 그러면 오늘 하는 동안만큼은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집중도 됐고 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없는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또 분노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4차 무주택자 대회, 미친 집값, 전월세 폭등, 분노의 촛불을 들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이 너무 적어요. 다시 시작. 네.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멋진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회는 평등하게. 아시는 분들은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죠? 더욱더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분노를 모아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면서 우리 여는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외치면 피켓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제가 2차인가 했을 때는 5대 요구안이었는데 하나가 더 늘었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가 무주택자 대회 할 때마다 하나 더 늘다가는 우리가 구호만 외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6대 요구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 폐지하라!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세입자 권한 강화하라!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하라!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하라! 함성 시작! 자, 우리 이 기운을 모아서
분노로 똘똘 뭉친 분이 있습니다. 분노의 깃발 행진 추진이 김식 대표님의 여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4일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1,000명의 청년과 대학생과 함께 불평등 사회, 불평등 세상을 좀 바꿔보자 라는 구호로 이곳 청계광장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었습니다. 2022년 대선을 대응하는 청년들 단체 연대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청년연대 대표로 있는 김신희 반갑습니다. 네, 청년연대에서는 지난 3월 달에 LH 투기 사건부터 해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그리고 미친 집값을 좀 잡겠다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트도 만들었는데요. 미친 집값 넷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미친 집값에 분노하는 그 분노를 좀 모아보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청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청년은 죽어야 집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많은 청년들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전월세 선선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죽어야지만 내 몸 하나 편히 누울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닌지 하는 참 암울한 청년들의 현실을 글로 남겼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오르다가 미친 집이 오르겠습니다. 미친 집값 잡는 데는 몽둥이가 답인데 정부가 들고 나온 몽둥이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불을 안겨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쏟아부으니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 주고 여러 채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게 온갖 혜택을 주는데 집값이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여당, 야당, 재선 후보들 모두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 논리의 부동산 정책, 부자들 위한 부동산 정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집 마련은 이번 생에서는 실현시킬 수 없는 꿈이 돼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안정된 직장도 잡기 어려운데 몇억씩 가는 집은 꿈도 꿀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월세를 전전하며 내 몸 하나 뉘울 수 있는 공간이 최소 월 50만 원인데 50만 원이면 비정규직인 내 월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제대로 된 대출도 안 되고 된다고 쳐도 30년 동안 그 많은 돈을 갚아야 하니 막막하기만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1년짜리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찬스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미친 집값은 모두에게 지옥이니 부모에게 손 내밀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미친 집값에 분노한 청년들의 편을 의식했으면 해서인지 정부가 특단의 조치라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혜택을 받는 청년은 고작 15만 2천 명입니다. 전월세로 살아가는 청년이 수백만 명인데 고작 15만 명 정도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받으려면 수십만 청년들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언발의 오줌 누는 대책으로 미친 집값에 분노한 청년들을 달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주거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내야 할 대선판에 미친 집값 때려잡겠다는 이야기는 실종됐습니다. 당연히 미친 집값에 분노한 청년들이 대선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인 민주당 정권의 반대에 나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님들, 청년들과 좀 만납시다.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온갖 혜택만 쏟아내지 말고
청년들 만나서 토론 한번 해봅시다. 미친 집값 어떻게 잡고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봅시다. 12월 28일 청년들 100명이 토론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몇월 며칠이라고요? 12월 28일 기다리고 있겠답니다. 우리 김식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촛불 퍼포먼스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구호 외치면 앞줄서부터 들고 내리고 바로 뒤에 들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파도 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 단결됐는지 한번 볼게요. 미친 집값! 전월세 폭등! 당장 멈춰! 멈춰! 뭘 멈춰요? 멈추지도 않겠네. 자, 어떻게 여기서부터 쫙 올리면 그 다음 뒤에 사람은 그걸 보고 올려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친 집값! 전월세 폭등! 당장 멈춰! 그치!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멋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요. 다음은 신촌에서 떡볶이를 파는 노점상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장사도 못했는데 지자체는 그 틈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촌에서 떡볶이를 파는 정순아님 모시고 분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정순아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된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신촌에서 떡볶이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못되면서 큰아이 7살 때 제가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점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터라 처음에 리어카를 끌고 나와 장사를 할 때 손님들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여자가 장사한다고 해코지라도 하려고 했을 땐 집에 가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장사 펴놓고 떡볶이 팔려고 하면 구청에서 용역들이 나와서 겁주고 윽박 지르고 개고장 붙이고 어떤 날은 구청에서 마차를 쉬러 가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노점상들의 삶은 더 벼랑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홍대 신촌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매상은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구청에서는 유독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에게 방역법 핑계를 대면서 장사를 쉬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 연미동에서는 30년 넘게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구청은 한 달 쉬라고 말을 했고 이분들은 주민들에게 혹여나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약속한 그 다음날 포장마차 6대를 철거해 갔습니다. 노점상가의 약속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깨도 된단 말인가요? 마차를 빼앗긴 포장마차 노점상 중에는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거리의 매연을 맡아가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에게 왜 철거라는 말밖에 것밖에 없단 말입니까?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그대로 장사를 하면서 왜 노점상에게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존조차 힘겨운 노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집은 두 다리 펴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60만 원에 방 두 칸의 집에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남편은 큰 방을 쓰고 딸은 작은 방에 저는 주방 겸 교실에서 생활을 합니다. 작은 공간에서조차 가족들은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갈 때
군대 갔다 오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집값과 월세값은 미친 듯이 오르면서 우리 가족의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신촌 한복판에 전세빵은커녕 지금 있는 이곳에서 월세비를 더 안 올려주고 살 수만 있어도 다행인 형편입니다. 월세 낼 날만 돌아오면 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월세 낼 돈이 없어 밀리기라도 하면 주인에게 가진 모욕을 당하면서 꾹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이 집에서도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적금을 깨고 보험을 깨면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 낼 날은 돌아오고 아이들 학비 낼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장사는 못하고 정말 저의 삶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심정도 듭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 알바도 하고 서빙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떡볶이 마차를 끌고 나가서 팔아봤자 하루에 3만 원도 못 팔기 때문에 차라리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돈을 까먹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점상도 사람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노점상이라고 이마에 찍혀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공무원들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으니까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노점상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요? 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38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떡볶이 포장하고 있다가 입이 욕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집 살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노점상도 제대로 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신촌에서 노점 맛있는 떡볶이집을 하고 있는 정순아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고 칼칼하고. 네, 맛있습니다. 다음은 되게 멀리서 오셨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도 무주택자, 무주택 시민이십니다. 서정삼님, 어디 계신가요? 서정삼님, 네! 우리 서정삼님은 어떠한 분노의 목소리를 낼지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집값 정상화 시민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정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집값 정상화 시민운동은 지금 집값이 터무니없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지금 집값이 폭등해서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집권 전후로 하향 정상화 되어야 하고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국가에서 공공주택을 제공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국에 집 걱정 없이 내가 사는 주거에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집값 정상화 시민운동입니다. 이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의 회원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아시겠지만 1주택자의 재산세 감경, 양도세, 종부세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핀셋 조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양도세를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당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이 양도세를 검토할 것이다. 양도세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모두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개정하겠다, 양도세 완화해주겠다고 하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우리 민주당도 부자들 여러분들, 다주택자분들, 집부자 여러분, 우리 민주당도 세금 깎아드리겠습니다. 제발 국민의힘만 찍어주지 마시고 우리 민주당도 꼭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완화를 핑계로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안쓰럽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한마디 하려면 몇몇 분들이 꼭 얘기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나은데 왜 맨날 국민의힘은 놔두고 민주당만 갖고 뭐라고 하냐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진 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자, 집부자들을 위해서 정치하겠습니다 하고 선거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집부자, 가진 자들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최소한 그들은 거짓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맨날 얘기합니다. 부동산 자신 있다. 집값 정상화 시키겠다. 안정화 시키겠다. 해마다 수십만 채씩 건설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쉽게 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여기저기 건설하겠다. 이렇게 무주택자들에게 표를 받아서 당선되면 얼굴을 싹 바꿔버립니다. 자, 집값이 폭등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핀셋 조정을 해가지고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는 아, 세금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을 깎아주자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완화해야 되고 양도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려 치면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합니까? 바로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시장들이 앞장서서 우리 동네는 공공임대주택 들어설 수 없다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반대하는 게 바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제가 빼겠습니다. 구청장과 시장들입니다. 그들이 왜 공공임대주택을 자기 지역에 만들지 못하게 하는지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오니까 좀 다급해졌는지 양도세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집을 팔면 얼마를 깎아주겠다. 1년 내에 집을 팔면 또 얼마를 깎아주겠다. 양도세 미리 낸 사람들 소급 억울하니까 소급 적용해서 그들도 깎아주겠다. 기왕 얘기 나온 거 12월 달 올해 안, 이번 달 안에 처리해버리자. 연말에 사람들 관심 없을 때 확 처리해서 양도세 완화하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강력한 보유세를 걷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머리가 하얗다고 까맣게 머금색을 했는데 머릿속까지 까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까만 머리에 이재명이 보유세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 이재명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 팔아서 양도세 내면 그들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이미 집값이 몇 억이 오르고 두 배, 세 배가 올라서 그들은 손해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으면 우리 같은 무주택자들과 이 부동산 폭등의 시장에 진입조차 할 기회를 박탈당한 대다수 청년들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본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손해를 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들의 이익이 작으니까 양도세 완화를 시켜줘서 그들의 이익을 크게 해주자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이미 양도세 완화를 해주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집을 팔지 않았던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집을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자기들 편이고 이제는 민주당까지 나서서 우리 다주택자들 재산 지켜주겠다는데 그들이 왜 집을 팔겠습니까? 버티다 보면 집값은 오를 거고 또 때되면 양도세 완화해 줄 텐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금 못 버티고 집 파는 사람들 거 한두 채 더 사서 내 재산 불릴 것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마저 저버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거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표를 받아서 다주택 집부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이 민주당을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는 심판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살길보다 다주택자들의 안전한 퇴로를 생각하는 민주당. 무주택자의 손해보다는 다주택자의 안전한 이익을, 불로소득의 안전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목소리 높이는 이재명 후보를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주택자 집부자들에게 한 표 한 표를 구걸할 때마다 우리 무주택자들은 서로 단결해서 10명, 100명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본질을 파악해서 그들을 절대 재집권에 나서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순간 무주택자들은 이미 5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는데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순간 우리의 무주택자들의 삶은 죽음의 길일 것입니다. 구호 하나 외쳐도 됩니까? 양도세 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완화 주장하는 이재명을 반대한다. 내 무주택자의 살길을 여는 그날까지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우리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서정삼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또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해야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놈의 정부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팔박자 구호 한번 해볼게요. 팔박자 구호 할 때 추우니까 어깨도 좀 펴야 되니까 피켓을 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위로 들을게요. 제가 팔박자 구호 할 건 뭐였냐면은 부동산 소유 제한하라 팔박자 구호입니다. 제가 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서 그쵸? 한 번씩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죠? 자, 우리 팔박자 구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 제한하라 팔박자 구호 시작. 부! 부 하면 빨아야 돼요. 부라고 앞으로 동 나가면 안 돼요. 자, 부동산 소유 제한하라 팔박자 구호 시작. 부! 동! 산! 제! 유! 죄송합니다. 제! 한! 하! 라! 부동산 소유 제한 하라. 부동산 소유 제한 하라. 부동산 소유 제한 하라. 함성 시작. 네, 그 다음은 저도 1인 가구의 여성인데요. 이분도 광진구에 사시는 분이시네요. 광진구에 사시는 1인 가구 여성이십니다. 이나리님, 네, 모시고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에서 1인 가구로 15년째 살고 있는 이나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2021년
대한민국 여성들이 집에 살면서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인 집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이고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낯선 누군가가 따라와서 돌아돌아서 가던 경험들, 집에 올라갈 때 나의 공간이 어딘지 숨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여러 층 누르던 경험들, 음식 배달 시킬 때 혼자 산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2인분을 시키고 택배를 주문할 때 곽두팔 이런 이름으로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숨기는 그런 경험들, 우리 여성들의 일상다반사입니다. 집 근처 공원에 화장실을 갈 때 두려움에 내 몸이 어딘가에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갑니다. 같은 비용이면 더 좁고 불편하더라도 좀 더 안전장치가 있는 방을 선택하고 집에 파쇄기를 놓고 CCTV를 달고 호신용품을 사는 그런 일들이 지금 2021년 여성들은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평등하고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성들의 처절한 몸부림입니까?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는 이런 여성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전혀 들리지 않는 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집부자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종부세법 개혁안, 최근에는 양도세 비과세 상한을 대폭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벌고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있는 동안 저희 집 가지지 못하는 여성 세입자들은 수천의 보증금을 대출금과 함께 매달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내면서도 좀 더 안전한 공간, 좀 더 쾌적할 권리, 이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주거침입 범죄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성 청년들은 남성 1인 가구에 비해서 주거침입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11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 청년들의 주거침입 범죄는 성폭력, 강간,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 없는 여성들, 옥탑방에 살고 있고 반지하에 살고 있고 저층 세입자들에게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불평등과 폭력은 여성들에게, 비정규직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자체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무슨 CCTV를 달아주고 방범창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그런 지원 정책들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는 동안 세입자 여성들은 그것을 달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설득하고 자신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해명해야 합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월세를 내고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왜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한 달에 수천만 원 벌고 1년에 수백억씩 벌고 있는 집 가진 부자들, 그리고 그들의 편에 들고 있는 저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은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저는 1인 가구가 무려 50%나 차지하는 광진구에서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은 여성들이 먼저 다가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살면서 누군가가 자기의 집에 쳐들어오려고 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라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경험들, 각종 안전물품을 사려고 자신의 월급의 절반을 썼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안전한 지역에서 안전한 동네를 만들자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성들에게, 청년들에게, 1인 가구에게 안전한 집을, 방 말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후보들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읍니다.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집값을 폭등시켰고
투기 세력, 집 가진 자들에게 계속 편을 들고 있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한 표도 줄 수 없다고 여성들은 계속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하고 집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를 해소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광진 지역에서도 1인 가구 여성 안심조례 제정으로 그리고 무주택자 공동행동으로 계속 촛불을 들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발언하는 내내 저도 1인 가구다 보니까 완전 공감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하에 살 때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나리님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희 이 자리에서 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이 늘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희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5차, 6차, 7차 계속적으로 우리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는 여기에 49명의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유튜브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함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우리 이제 막바지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동지들, 아니 우리 발언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의료 노동자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의료 노동자로서 느낀 팬데믹 시대의 의료 노동과 돌봄은 처참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쥐어짜내어 이뤄내는 돌봄으로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간 의료 노동자로 밤과 낮이 바뀌면서도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거라는 이런 정부의 말을 듣고 네, 정말 순진하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 7년 동안 네, 반지하 방에서 살고 하숙집에 살기도 했고요. 친구 집에서 살기도 하면서 이사를 10번도 넘게 다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은평구 시민으로 하러 나오기로 했지만 녹색당에서 공동대표라는 직책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뭐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제가 최근에 은평구로 이사오기 전까지 지금 2년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세계에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 당대표는 나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촛불로 대통령이 당선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거 안정을 주장했던 정부의 부동산 값은 100%나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같이 집 없고 빚만 있는 청년은 해마다 좀 더 저렴한 집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중심에서 변두리로 멀어지고 내 집 마련에서 시작한 꿈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은 불안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었고요. 정치권에 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낡은 정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저마다 청년을 만나러 다니고 청년의 삶을 듣는 시늉만 해왔습니다.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청년 정치가 아닌 거대 양당이 만들어 놓은 한국 정치에 진짜 청년 정치가 있습니까? 전세 대출금과 이자를 간신히 해결하면서 내 일을 그리지 못하고 오늘만 겨우 사는 삶이 과연 기성세대와 정부에서 강조하는 청년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얼마 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불평등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말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은 저와 같은 청년들과 저소득층 또 무주택자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장동에서 보았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의 노동판을, 기득권의 노름판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모두는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와 여성, 청년과 농민들의 삶을 먼저 위협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대규모 택지 개발 같은 토건 사업을 통해 신규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과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을 고려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모두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2년씩 한 번씩 밖으로 밀려나는 삶이 아닌 지구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환경과 이웃을 서로 돌보며 사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그 권리를 위해 기후위기로 내일을 그릴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도 녹색당도 저도 대안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싸우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싶은데요. 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친 집값 내려라! 네,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 바로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입니다. 동대문구에 사시는 강보라님 어디 계신가요? 네, 보라님. 우리 보라님 나오는 동안 또 아까서 계속 소리 좀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처럼이라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 노동자 단체 소속의 20대 청년 노동자입니다. 저는 집 계약이 곧 만료가 돼서 새로 이사갈 집을 이제 막 구하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 어플들과 부동산을 돌면서 집을 찾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집을 구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진짜 알아볼 때마다 한숨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집의 대부분이 반지하 또는 옥탑이거나 혹은 6평도 채 되지 않는 정말 침대와 빨래 건조대만으로 꽉 차는 그런 방들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월세만 못해도 30 이상이고 보통이 40에서 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전세로 나온 집을 찾아도 보증금이 1억 이상인데 대출이 불가능한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청년이 대출 없이 1억이 넘는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혹은 또 대출이 되는 집을 찾아도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집을 찾아도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니까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건데 전셋집 또한 돈이 없어서 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월세방, 정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떠밀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걸음씩 집에서 멀어지게 되면, 한 걸음씩 물러나다 보면 저는 대체 어디까지 내몰리게 되는 걸까요? 저는 학교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라고 배웠습니다. 그치만 현실은 제대로 된 주를 제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일해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가파릅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집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저 현실에 대한 끝없는 절망만 배울 뿐입니다. 정치인들도 저와 같은 교과 과정을 배웠는데 왜 그들은 이런 당연한 걸 모르는 걸까요? 왜 그들의 잘못된 정치로 저 같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집은 절대로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지금 양도세와 종부세를 올리지 못할 망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무주택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을 규제해야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대 양당과 지금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청년들이 꿈을 키우길 바란다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보라님, 우리 끝까지 우리 무주택자 대회가 끝까지 돼서 다시는 무주 발음도 안 나옵니다. 무주택자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분은 신혼부부신데 어떠한 또 분노가 있어서 이렇게 또 발언을 신청하셨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30대의 김연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가 된 신혼부부 김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정말 황당한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2년 살고 나면은 2년은 자동 연장돼서 4년까지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갑자기 몇 달 만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저한테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로 처음 이제 그 입주한 집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하니까 사실 2년 만에 이사 가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났습니다. 그 집주인도 원래 저희 집을 투자한 것이었고 사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내쫓기게 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것은 내쫓긴 건 내쫓긴 건데 집을 구하는데 2년 만에 전셋값이 2억 이상 더 올랐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집도 썩 싼 집은 아니었는데 그 집에서 또 2억이 올랐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 두 부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억은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결국에는 신랑과 제가 택한 방법은 더 좁은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게 된 오래된 집, 하나도 고쳐져 있지 않은 지저분한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사 기간을 주인이 8개월을 줬는데요. 어떤 사람은 두 달 주더랍니다. 이런 집이 제 주변에만 네 집이 됩니다. 이렇게 진짜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거기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처음에 집을 구했을 때 부모님도 오셔서 너무 잘 구했다. 걱정하지 말고 너네 미래를 둘이서 잘 꾸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집값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고 좀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을 그 와중에 저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임대주택밖에 없으니까 SH공사, LH공사, 출근해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그 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집이 나왔냐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족족 다 예비번호만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가 소득이 적으니까 올라는가 1차는 붙는데 2차에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예비번호를 받으면은 1년 동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애가 없으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는 집이 좁아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애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더 전 참 분노스럽고 좀 처참했던 건 LH 그 공사 부동산 공직자 비리 사건이 일어난 그 와중에도 사실 그 사과합니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문구는 있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 그 홈페이지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투기로 이 집 저 집 갭투자하면서 돈 버는데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 곳은 하나도 없다는 현실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 걱정 없이 진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저희 부모님께서 이사 간 집에 꼭 한번 놀러 오고 싶은데 놀러 와서 보면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서 못 오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그 꿈이 사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 제 소득이 적어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 제 처지를 탓해야 되는 건지 이게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그 아까 전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선 후보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정치인들의 눈에는 다주택자들의 모습만 보이는 겁니까? 이런 무주택자들의 호소는 안중에도 없고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 바꿨지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서울에 집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이런 우픈 진리를 이제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세금 정책 법 이런 거 만지작거리면서 표 계산은 제발 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 중단하고 제발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암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열어보는 것이 SH와 LH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젊으니까 그러죠. 나이 든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청년주택은 있는데 혹시 중년주택 이런 것도 있나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신청자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감을 하고요. 마지막 또 저희의 퍼포먼스. 이게 또 우리 집회의 꽃 아니겠습니까?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씩은 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누가 서 있느라고 부동산 규제 완화 규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초는 오시면서 여기다가 글자에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혐오하지 말자. 긍정적이고 낙관의 마음으로 가자.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관계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관계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었지. 그래서 어떡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건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저희여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다른 데 말고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주어시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강해지자.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태어나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했어요. 원래 한 세 곡은 하려고 했는데 전력이 딸리나 봐요.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데 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들락날락 안 하고 계속 굳건히 가실 겁니까? 네. 투쟁을 지겹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면 아 또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싸움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아 재밌는 일도 없고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에이 세상 젠장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 싸움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힘내서 함께 싸우자고 기꺼이 손 내미는 발랄한 노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산호라면 반드시 모든 일이 다 내 일이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 투쟁이 반드시 네, 우리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네, 흘러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쉬운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잠깐 3분 30초 동안 핸드폰 안 보고 같이 노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리가 났다 안 났다에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호라면이란 노래였는데 아시죠? 네. 몰라도 아는 척하고 마스크 껴서 안 보여요 입이. 아는 척하고 막 함께 하세요. 가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발랄하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딜레이 빼주세요. 좋은 날이 오겠지. 그리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도나 어떻게 새파랗게 젖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 이름 해가 뜬다 내 이름 해가 뜬다 내 이름 해가 뜬다 내 이름 해가 뜬다 한번 더 산호라면 감지 좀 키워볼까요 더 언젠가리 좋은 날 보면 좋겠어 안 되셨습니다